포항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모래 수백 톤이 무단 반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빼돌린 모래만 25톤 트럭 200여 대 분량으로 다름 아닌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모래였습니다. 박영훈 기자입니다. 포항시 중앙동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. 북구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한창인데 땅을 파보니 양질의 고운 모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. 송도해수욕장 모래 성분과 95% 일치해 포항시는 인근 송도해수욕장 복원에 이 모래를 실어 날랐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모래가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은 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현장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모래가 없어진 겁니다. 사라진 모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천 루베, 25톤 트럭 200여 대 분량입니다. 화물차들이 포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모래를 팔아치웠지만 모래 반출과 반입량을 확인하는 송장 등 관련 서류는 멀쩡했습니다. 현장 관리 감독이 그만큼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공사 감리단이 포항시로부터 받은 감리 비용은 20억 원입니다.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쪽으로 빠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리할 방법은 없어요. 일일이 그 차를 계속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은. 포항시는 모래 반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경찰은 빼돌려진 모래양을 확인하고 화물차 운전사들의 개인적인 범행인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BC 박용훈입니다.